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이란 나라는요,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그러고 저는 뭐 사회운동도 해보고 정치범 감옥도 살아보고 고루고루 했는데요. 교인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교인들이 맑게 알아듣고 봉사하려 그러고 우리나라 여러 뭐 NGO 민간 봉사단체 있는데 기독교에서 세운 단체 아닌데도 거의 70% 이상이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만큼 교인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로 통일한국 시대에 기막힌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북한의 저 길주, 청진, 나진 선봉에 고아원을 18년째 하는데요, 고아원 애들이 2,500명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동포를 보내가 직영을 해요. 돈을 보내면 공산당이 다 떼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직접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자주 가지요. 내가 평양을 갔더니 그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 있는데 거기 내가 이제 숙소에 갈 때마다 그런데 내가 짐 풀어놓고서는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모란봉 돌아서 좀 나가면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온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탁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동상 세워놨습니다. 난 그걸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왜 도느냐? 밧줄을 어디서 걸어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실제. 그왜 그런 생각하느냐? 그 자리가요.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정말로 기막힌 자리입니다. 1907년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장대형 교회예요. 그 자리가 장대형 교회 있던 자리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길선주 장로가요. 그 교회 지을 때 모란봉 중턱에 자기 밭 700평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거기에 장대형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장대형 교회인데 길선주 장로가 이제 남전도에 해장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의 회장들 사경회를 한 거예요. 전국 남전도에 전 제주도서부터 가, 저 평안도 함경도까지 남전도의 회장들이 다 임원들이 모였는데 한 1200명 모였어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평양 대부흥도 일어난 겁니다. 평양 대부흥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한 20만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 뜻깊은 교회를 장대형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 세운 거예요. 그 헐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장대형 교회 헐고, 김일성 동상 헐고, 장대형 교회 재건해가지고, 그 중공 예배 때내 축도하는 게내 기도 제목이 축도. 설교는 우리 최 목사 같은 젊은 목사들이 해야지. 난뭐 원로니까. 난 축도하는 게.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어요. 여러분, 이 북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엉뚱한 사람들이요, 북한에 끼우대가 뭐 주사파도 끼우거리고, 그 속가내야 돼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속가내야 돼요. 왜냐? 큰일 날 생각이에요. 왜냐? 내가 장대형 교회 그 옆에 우리 고려 호텔이 내 숙소인데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에는 책이 전부 정부가 출판하지요. 공산당이니까. 갈 때마다 서점에 가가지고 비디오 책 사오는데 이거 한 분은 갔더니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은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별일이다. 무슨 이런 제목이 있나. 10달러 주고 샀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일 마치고 이제 평양서 북경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북경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에서 읽었어요. 비행기 읽으면서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사도신경을 꼬불체가 그랬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출판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자체가 사이비 종교, 사이비. 인민을 파탄시키고 민족이 병들게 하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저거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 어떻게 그런 짓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든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평양 가서 우리가 장대현 교회도 재건하고 금강산 가서 축하 예배도 드리고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여름 수양회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거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평창 올림픽 할 때 미국 부통령 펜스, 일본 수상 누굽니까? 아베. 다 국제 개막식이니까 평창 올림픽. 거기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신영복을 잘 몰라요. 저는 정치범으로 감옥도 살고 30대 운동권으로 거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또 진영도 같이 살았고 신영복을 대통령이 존경한다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해. 왜냐? 1961년 저 전라남도에 임자도란 섬이 있습니다. 임자도. 그 면장이요. 북한에 월북했던 조카가 와가지고 간첩으로 와가지고 포섭을 한 거예요. 그때는요. 160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그때 680달러, 북한은 240달러. 훨씬 북한이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그 말 듣고 공산당에 입당해가 평양을 3번이나 섬이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통혁당, 통일혁명당, 통혁당 그래. 이걸 조직을 했는데 서울의 김종태라는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가 교육받게 오고 아주 조직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들통났냐면은 1965년인가 두 형제를 포섭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받고 자금을 받아왔는데 달러를 가져와서 형제 간에 가르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내, 그래 재수 씨지. 재수 씨가 열받아가 정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게 유명한 통역당 사건인데 그때 158명이 체포됐어요. 주범이 7명인데 5명은 사형당했습니다. 김종태는요. 사형당하니까 평양에서 군중대회 열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 이름 고쳤어요. 지금 또 해주 사범학교는 김종태 사범학교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다섯 명 사형당할 때에 여섯 번째 사람이 1심에 2심에 사형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기지로 떨어졌어요. 무기. 그게 신형복이에요. 1968년부터 88년 올림픽 할 때까지 20년을 형을 살고 전향서를 썼어요. 전향서. 나 이제 공산주의 고마워하겠다. 그거 하면 이제 내보냅니다. 전향서를 써가지고는요. 저 서울에 가면은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성공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간판은 성공회니 천주교회니 뭐 해놓고 어? 속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 성공회 경제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내가 뭐 전향서 썼지만은 내가 전향한 건 아니다. 나는 동지들을 배반한 적 없다. 나는 통역당 그 당시에 그 사상대로 나는 살아간다.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지라는 잡지가 있지. 말. 그 잡지에 거기다 그것도 인터뷰에 싣고 그랬는 사람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존경한다 하면 내가 정신이 아찔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반듯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 평등, 사랑,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역사의식이야. 역사의식. 들어보니 심각 문제가 되지요. 내가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 있습니다. 신부들 단체 뭐 꽤 많아요. 인원이. 정의구현사재단 신부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북한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 학비가 엄들고 의무치료라서 돈 한 푼 없이 치료받고 하도 그래서 내가 듣다가 신부님 역시 장가를 안 가서 여자한테 안 시달려 보니 철이 안 드네요. 내가 북한 갔던 얘기 들어보소. 내가 이제 낮은 선봉 가서 보신탕을 북한은 당고기 그래 당고기 보신탕을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냉장고에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기가 갔다가 왔다 하니까 전기가 갔을 때는 녹아버리고 전기 들어오면 또 얼고 이래가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한테 당고기 대접을 받았는데 아이고 막 죽을 뻔했어. 뭐 꼭 죽게 됐더라고요. 내가 하도 막 죽게 됐으니까 급해가지고 그 낮은 선봉 병원에 나를 데려갔는데 뭐 급하니까 자기들도 세상에 옆방에서 맹장염을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어 생배를 째는 거예요. 생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링게르병이 그 내가 이제 그래 막 엄하니까 링게르 놓잖아요. 링게르병이 사이다병이에요. 사이다병 거기에 끈달아 가지고 이거 맞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치과에 있는 치과 이빨을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차비 보태 줄 테니까 북한 가서 그 배 한번 째보소 이빨 한번 뽑아보소 안 그렇습니까? 응? 괜히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기라 우리가 응?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한 북한 통일 한국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 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